춘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올라 1년 새 60% 넘게 오른 아파트도 여러 나왔는데요. 교통망 개선과 각종 개발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고 정부 규제로 갈 곳을 잃은 이 투기 자금이 몰린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말 입주가 이루어진 춘천시 퇴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형의 분양가는 2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2,800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위 규모에 정주 여건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존 시세보다 너무 비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해당 아파트는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초 분양가와 비교하면 1년 6개월 사이에 약 2억 원 가까이 가격이 급등한 건데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지역 부동산 업계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춘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춘선 전철과 고속도로가 연착륙하며 춘천이 수도권 유성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레고랜드와 농공단지 등 대규모 개발 계획도 아파트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춘천 집값은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봐야 되죠. 레고랜드 때문에 조금 저기 개발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 수도권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갈 곳 잃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만 가파르게 가격 오름세를 보이는 등 가격 편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로서는 좀 무리 가격이었죠. 무리수였죠. 수도권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많이 내려온 경향은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앞으로 전망은 조금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이 밖에도 아파트값 상승이 전월세 가격 오름세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 조짐까지 일고 있는 아파트값 고공행진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성기석입니다.